아니 이재원 씨가 이 책받침 스타 3인방 중에는 아무래도 가장 선배 아닐까요? 3명 선배죠? 중에 네. 데뷔가 가장 빨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여자 아이돌의 시조격. 아이고. 네. 근데 이재원 씨가 활동 2년 만에 은퇴를 합니다. 아~ 갑자기 돌병. 그러니까 네. 3명 중에 활동 기간이 가장 짧았죠. 아니 사실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갑자기 2년 뒤에 은퇴라뇨. 아쉬워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가요 톱10 순위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상급 인기를 누렸는데 이 원조라는 중압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이게 대인 기피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혹시 이재원 씨를 괴롭혔던 또 안티팬들이 있던 거 아니에요? 이 긴 생머리를 고수했잖아요. 네. 이재원 씨가. 근데 3집 무렵에 숏컷으로 파격 변신하고 나타났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지나갔던 팬이 언니 사랑해요 하면서 머리에 껌을 붙이고. 얘기했나 돌았었어요. 진짜였구나. 그 사건으로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머리를 짧게 자를 수밖에 없었죠. 오, 진짜 그 너무한다. 네. 그래서 그 짧은 머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은 고요한 밤에 어이해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완전 짧게 자랐었군요. 되게 작은 거죠. 아니 얼마나 껌을 많이 짧은 머리도 보이시하고 있죠? 네. 예. 아, 와우. 멀리서 보면 약간 김원선 씨 같기도 해. 그러네. 네. 아니 그런데 저렇게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져보면 지나치게 이쁘고 청순한 게 문제였겠죠. 이재원 저는... 씨가 안티팬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너무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면은 의아할 정도였대요. 아유. 아 진짜로? 네. 네.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가수 동갑 가수죠. 이상은 씨. 예. 담다디 담다디. 그 이상은 씨하고 루머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어떤? 이지연 이상은은 매력을 어필하는 부분이 사실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거기다 이제 이지연 씨는 남자 팬이 많았고 예. 이상은 씨는 여자 팬이 많았었죠. 엄청났죠. 그래서 별다른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지연이 선배 노릇을 하며 이상은의 뺨을 때렸다. 루머가 발단이 됩니다. 야. 이상은 씨가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해명을 했는데 여러 가수의 팬들까지 이지연의 안티로 변모하는 아주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이상은 씨가 직접 쓴 손편지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아이고. 지연아, 요즘 너 수척해졌구나. 가뜩이나 말랐는데 같은 동갑으로 방송국에서 막내로 서로 친해지려고 생각하며 너는 따스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고 나도 밝게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는데 세상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힘들도록 많이도 더럽혀져 있고 혼란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쭉 쓴 거죠. 이야. 아,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퇴를 하시게 된 건가요? 뭐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안티 세력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지연 씨가 가요계의 환멸을 느껴서 한국을 떠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셰프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아니야,